우리 특히 배변 활동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많이 드세요. 그래서 그리고 버섯 자체는 단백질과 무기질의 종합 영양 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채식은 어렵지만 채소 습관의 저자 홍성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버섯 알려드릴 건데요. 버섯, 정말 마트에서 많이 구매를 하는 그 버섯 종류 사총사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새송이 버섯, 양송이 버섯, 느타리 버섯, 그리고 팽이 버섯이에요. 자, 먼저 새송이 버섯. 새송이 버섯은요, 굉장히 단단해요. 이제 버섯류 중에서 좀 단단해서 우리가 가열할 때 또 많이 활용을 하는 버섯 중에 하나인데 특히 트레알로스 성분이 굉장히 풍부해서 우리 뼈 건강과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뼈 건강? 이게 뭐 우유, 뭐 칼슘, 뼈도 아닌데 어떻게 뼈 건강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 버섯도 뼈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구나를 생각하시고 많이 섭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르는 방법은 모양 자체가 많이 부러지거나 하지 않고 온전한 모양 자체를 많이 찾으시는 게 일단 중요해요. 그래서 이 갓 부분이 살짝 들어가 있어요. 약간 시컬펌한 느낌처럼 네, 살짝 부드럽게 들어가 있죠. 이렇게 약간 안으로 말린 이 새송이 버섯이 조금 좋아요. 그리고 이 안에도 좀 보셔야 돼요. 물이 생기거나 이렇게 짓무르지 않게 뽀송뽀송한 상태로 이제 골들이 다 이제 보여지게끔 그래서 이런 버섯을 골라주시면 되고 또 버섯을 또 드실 때 칼로 써는 것도 일반적이지만 저는 주로 이렇게 그냥 찢어요. 손톱으로 살짝 하면 쭉쭉 찢어지거든요. 모든 채소들이 웬만하면 칼에 단면이 안 닿아야지만 훨씬 더 그 영양소 파괴도 덜하고 맛과 그 식감. 그래서 우리가 장조림이나 육개장 먹을 때도요. 고기를 찢어야지 맛있지 칼로 써면 맛이 없거든요. 그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버섯도 이렇게 찢을 수 있으면은 이렇게 해서 찢어주시면은 훨씬 더 쫀득쫀득하고 맛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많이 이제 드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양송이 버섯입니다. 양송이는 전체적으로 사실 좀 시들어지면은요 축축해요. 그냥 눈에 봐도 촉촉해 보여. 촉촉이 아니라 축축. 그래서 축축하면서 색깔이 좀 갈변이 돼요. 갈변이 되고 뭔가 이렇게 손으로 누른 듯한 느낌으로 이제 자국이 나는데 그래서 좀 이렇게 뽀송뽀송 좀 하얀 빛깔을 띠는 게 좋고. 만약에 이렇게 약간 물은 거를 샀거나 구매를 해놨는데 물렀다 하면은 이 겉부분이 좀 많이 물기가 좀 미끈미끈하게 좀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은 여기 아래서 이렇게 살짝 이렇게 껍질 까듯이 이렇게 약간 피부를 마치 깨끗하게 벗겨내듯이 예쁘게 이렇게 벗기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거슬리는 부분이 있어 하면 그거를 잘라내려고 하면은 다 부러지고 너무 많이 깎여요. 그러니까 이 밑에서 살짝 벗기면은 금방 이렇게 뽀얗게 벗겨져요. 이렇게 해서 드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양송이 버섯 자체는 단백질과 무기질의 종합 영양 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단백질이 버섯류가 굉장히 단백질이 많지만 이 양송이가 단백질 최고봉 버섯류 중에서 리더. 단백질 리더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단백질을 더 많이 섭취한다 약간 포인트를 생각하시면 양송이 버섯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느타리 버섯이에요. 이거는 특히 샤브샤브집 가면은 버섯 전골, 버섯 샤브샤브집 가면은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 이 느타리 버섯은요, 뭐 비타민 D, 뭐 철분, 칼륨 굉장히 풍부한데 특히 무기질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버섯 중에서도 이제 느타리 버섯이 무기질 또 리더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느타리 버섯은 그만큼 우리의 또 뼈 건강과 면역력 체계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이 느타리 버섯의 갓 부분이요. 그냥 갈색으로 흔히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 사람마다 다른가? 어떤 분은 검정색으로 보이시려나? 갈색으로 보통은 많이 생각하는 부분인데 좀 여기에서 자세히 보면요. 회색 빛깔이 있어요. 회색 빛깔을 좀 띠는 느타리 버섯이 좀 맛있어요. 그리고 특히 느타리 버섯은요. 물기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시들기 직전에 나는 냉동 보관할 거야 하시는 분들은 조금 쪄요.
이제 찜통에 널어놓고 찜통에 찌면은 금방 젖이거든요. 순간으로. 그러면 그 찜 상태를 식히면은 물이 생겨요. 그거를 꼭 짜세요. 짠 다음에 소분을 해서 냉동 보관하시면 돼요. 그래서 된장찌개 이제 끓일 때 이렇게 언제든지 넣어서 활용해 주시면은 느타리버섯 시들기 전에 버리는 거 없이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팽이버섯. 이 팽이버섯은 섬유소 리더예요. 그래서 그만큼 정말 버섯들 중에서 식이섬유소 따봉! 그러기 때문에 우리 특히 배변활동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많이 드세요. 팽이버섯 그만큼 이제 섬유소가 많기 때문에 이제 우리 몸에 노폐물을 흡착을 해서 배출을 해주는 거죠. 상상만 해도 너무 좋지 않아요? 몸속에 들어와가지고 노폐물 다 이리와 이리와 나랑 같이 나가자 해서 손잡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안에 깨끗해지고 안에가 깨끗해지면 이 겉으로도 나오잖아요. 근데 아마 즐겨 드시는 분들은 이 팽이버섯을 면 대체해가지고 면처럼 국수처럼도 드시고 볶음을 많이 활용을 하잖아요. 그만큼 이제 팽이버섯은 오독오독한 식감 하나하나 다 섬유소가 가득 찼기 때문에 굉장히 열량은 정말 낮은데 포만감은 정말 커요. 그래서 이제 팽이버섯 좀 저렴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몇 개씩 사서 이렇게 많이 또 드셔주시면은 많이 효과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제가 이 버섯 네 가지를 소개했는데요. 조금이라도 내가 이렇게 이제 좀 다르게 먹어봐야지 하는데 좀 도움이 되셨다면은 그렇게 좀 활용을 해서 많은 버섯을 좀 소진해 보시길 바랍니다.